네, 그래서 거기 재무설계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게 있죠. 근데 우리한테는 뭐는 필요가 없냐면 구체적인 실행 능력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그쵸? 뭐 다른 과목에서 다 나오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다른 전문가가 가장 많이 개입하는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무설계사가 그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능력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갖출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는 다른 전문가가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코디네이팅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설계. 네, 우리 지금 재무설계에 대해서 봤죠? 네, 일반적인 재무설계와는 어떻다 그랬죠? 같은 맥락이다 그랬죠? 네, 그리고 재무설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그럼 어땠느냐? 네, 투자 분석이 없었다고 했었죠? 네, 그냥 중개업소에서 소개해주면 했고, 네, 투자 분석이 전혀 없었다. 네, 그래서 결과는 투자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결과는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왔다. 네,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네. 그냥 부동산을 투자 설계에다 포함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그랬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그 재무설계사를 제외한 전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러면 뭐 감정평가사라던가 공인중개사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투자 객체,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그 부동산이라는 물건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설계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누구? 투자의 주체인 고객, 재무 목표의 관점이다. 네, 결국은 재무설계사의 역할은요, 그 많은 이 고객과 관점이 맞지 않는 그 다양한 다른 전문가와 우리가 코디네이팅을 해주는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적이 고객의 그 재무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 투자 객체나 주체나 이거 갖고 장난칠 수 있는데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네. 고객이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 네. 여기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 고객이 투자의 주체가 되는 거죠. 네. 이 물건은 그저 투자의 수단, 객체일 뿐이죠. 그런데 기존의 다른 전문가들, 뭐 이제 공인중개사라던가, 네, 또는 뭐 세무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네, 기존의 다른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 전문가들은 그저 자신들의 그 세분화된 업무 영역을 이 물건, 그죠? 부동산이라는 객체에다가 적용하는 것이라면 우리 재무설계사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이 고객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FP는. 그래서 재무설계사는 이 고객의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무 목표, 그걸 달성하려고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재무 목표에 관심이 있고, 결국은 그럼 고객과 이 사람들의 관점이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코디네이팅을 잘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이제 재무설계 관련된 부분을 봤고요. 뒤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가 나오죠. 네, 프로세스 보시면은요. 네. 1단계는 고객과의 관계 정립. 네, 같아요. 다른 과목과 같다고 했고요. 네, 관계 정립. 그다음 2단계는 정보 수집. 3단계 분석 및 평가. 제안서의 작성물 제시. 실행 모니터링. 그래서 일단은 관정. 네, 3, 4단계는 분석 및 평가의 분. 제안서의 안, 분안. 네, 그다음 실무. 일단 이렇게 큰 제목은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 이제 내용을 딱 읽어보면 아 이게 관이구나, 이게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럼 1단계는 뭐 같아요. 1단계는 보면 부동산 설계에서 재무설계에서 역할, 네, 내 역할이 뭔지 알려준다. 네, 그다음에 1단계에서 해야 될게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한다, 그렇죠? 네, 거기까지가 1단계. 네, 그러면 2단계에서는요, 정보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거기 보시면 재무 목표를 파악하고, 네, 끝에 보면 재무 정보를 수집하고, 네, 이거는 똑같죠. 그런데 2단계에 나오는 게 고객의 위험 수용 성향, 그리고 투자 능력을 파악한다. 네, 이 사람이 위험 추구형인지, 위험 기피형인지 이런 거, 그리고 자금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부동산에 투자를 얼마나 해봤는지 이런 것들도 2단계에서 정보 수집을 하면서 알수 있겠죠? 또 요구 수익률. 이 고객이 지금 부동산에 어느 정도의 요구 수익률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위험 수용 성향, 투자 능력, 요구 수익률 설정, 이거는 2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3단계 분석 및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네, 그럼 2단계에서 수집한 재무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고객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다. 근데 재무 상황을 분석하려면 당연히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거죠. 3단계는 재무 상황 분석제.
네, 그 다음에 투자 환경을 분석한다. 네, 돈 있다고. 부동산에 아무 때나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해도 될 땐지, 네, 환경을 분석하죠. 환. 네, 투자 환경의 환. 네, 그럼 투자 환경을 분석하려면 당연히 시장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네. 시장 자료를 수집한다. 그럼 아, 환경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분석은 3단계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이제 부동산의 평가, 평. 네. 가치 평가. 네, 평의 동그라미. 재환, 평. 네, 3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투자할 만해요. 투자 환경을 분석했더니 투자해도 될 때예요. 그러면 이미 그 부동산이 혹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이 이미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가치 평가를 해서 네. 이미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 요구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도 가치 평가 단계에서. 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설정하는 건몇 단계였죠? 2단계. 요구 수익률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건 3단계. 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가치 평가까지 다 하고 요구 수익률 조정 결정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제안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해야 될게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행 전략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검토할 게 뭐뭐 있냐면 근데 언제 실제로 매매하고 네. 매입하거나 매각할 건지 투자 시기 시. 네.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에 대한 것 자.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네, 보. 그다음에 네, 실행 전략. 네, 제안서에는 당연히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작, 포, 전. 네, 이렇게 외워주세요. 네, 3단계 재환평 3단계니까 3개. 제안서 4단계니까 시작, 포, 전. 네, 시기, 자금 조달, 포트폴리오. 네, 전략. 전략은요. 매입하는 거, 취득하는 것만 전략은 아니잖아요. 갖고 있는 걸 매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더 보유하겠다는 하는 것도 실행일 수 있고 아예 멸실하고 새로 짓겠다는 것도 네, 개발 전략이 될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뭐 실행 모니터링 가고요. 그래서 실행 전략은 이게 4단계예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건 5단계다.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 부분은요. 그 단계별 내용을 주고 순서를 엮으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2단계, 3단계, 4단계의 내용이 그걸 잘 구분하시는 게 관건이겠죠? 또한 가지 유형은 주로 3단계나 4단계를 가지고 다음 중 3단계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특히 3단계, 4단계를 또더잘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부동산 산업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 활동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가에 투자하고 토지에 투자 이것만 부동산 활동이 아니라요. 내가 자기 집을 네, 매입하고 또 그걸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용하고 이런 것도 다 부동산 활동이고요. 나는 집이 없는데 그렇더라도 임대차라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부동산 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활동 밑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네,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에 대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크게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으로 구분한다 그랬네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박스. 네, 일반 활동 속에는 소유, 거래, 정책 활동이 있네요. 네, 소유는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잖아요. 네, 거래는 뭐 사고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임대차. 네, 그리고 정책은 소유 또는 거래에 관한 정책인데 그때 정책은 수동적 의미다. 그쵸? 네, 누구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만드는 사람들은 전문가여야 되겠지만 그 만들어진 정책을 누구나 알고 네, 따라는 가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수동적인 정책 활동이 일반 활동이에요. 네, 전문 활동에 보시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죠. 뭐 입지 선정, 개발, 관리, 중개, 뭐 권리 분석, 감정 평가, 컨설팅, 뭐 경영, 금융, 보험. 네, 맨 끝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 활동, 그런데 능동적 의미의 정책 활동은 전문 활동이죠. 근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문가여야 되니까. 내지 뭐 기타. 우리 부동산 재무설계도, 부동산 설계도 여기 전문 활동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네. 그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요. 뭐가 일반 활동이고 뭐가 전문 활동이냐. 그래서 하나의 업으로 성립되어지는 영역이 전문 활동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일반 활동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요. 경제 활동의 고도화 및 전문화에 따라 부동산 활동의 확장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전문 활동이 더 심하고 분화된다. 네, 전문 활동의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면 되겠네요. 더 심하다. 네, 거기서 두줄 아래. 물론 일반 활동의 확장도 이뤄낸다지만
본원적 의미의 확장은 미미하다. 네, 일반 활동 동그라미, 미미하다 동그라미. 네, 그래서 거기서 세줄 아래, 밑에 달락이죠. 네, 확장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네, 우리 부동산 설계 분야 역시 어디예요? 전문 활동이다. 부동산 설계 동그라미, 전문 활동의 동그라미 됐네요. 네, 계속 보시면 부동산 활동, 우리 지금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활동은 소유, 거래, 정책 활동이다. 이때 정책은 수동적 의미다 그랬죠. 네, 그래서 소, 거, 정 이렇게 입에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부동산 활동을 크게 나누면 뭐하고 뭐라 그랬죠?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이라 그랬죠. 네, 만약에 지문에서 부동산 활동을 크게 나누면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어때요? 왠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네, 얘는 일반 활동 속에 소유, 거래, 정책, 소거, 정이 붙어 다니는 것이고, 내일 네, 부동산 활동을 크게 나누면 일단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으로 구분된다. 네,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반 활동은 누구나 참여하는 분야라고 했고요. 확장이 일어는 나지만, 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일어는 나지만 미미하게 일어나고 있다. 네, 전문 활동은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다 그러면서, 네, 이 능동적 의미의 정책 활동이 전문 활동이다 그랬죠. 우리 그래서 부동산 설계도, 부동산 설계도 여기 전문 활동에 들어간다 그랬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업으로 성립될 수 있는 영역이 전문 활동이다 그랬죠. 확장이 두드러진다 그랬고요. 네, 밑에 이제 부동산 산업이 나오네요. 이미 부동산 산업이 뭔진 나왔죠? 이 전문 활동이 하나의 업으로 성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네,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활동의 동그라미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보수를 받고 책임을 부담함으로 산업이라는 게 성립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부동산 산업에서 일반적인 타 산업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놨죠. 거기 보시면 네, 토지 위에다가요 숙박 시설을 뭐 호텔을 하나 지었다고 해볼게요. 네, 토지 위에 숙박 시설을 지어서 자기가 그걸 직접 운영해요. 그러면 그건 부동산업이 아니죠. 숙박업을 하는 거지 부동산업이 아니다. 바로 밑에 줄에 그렇지만 그 숙박 시설을 건설하는 노하우가 쌓여가지고요. 네, 계속 개발해가지고 판매하고. 다시 또 다른 데다가 개발해서 또 판매하고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업이죠. 그래서 개발 및 공급업이다. 또 다른 시각에서 그 숙박시설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임대업자에게 임대 줄수 있잖아요. 네, 그럼 임대한다 하여도 역시 그것도 부동산업 중에 임대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부동산 산업은 이 전문 활동이 보수를 받으면 하나의 산업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산업과 이제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숙박시설을 직접 지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직접 숙박시설을 운영하면 그건 숙박업이지 부동산업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숙박시설을 다른 숙박업자에게 계속 판매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건 네, 개발 및 공급업이고요. 네. 다른 업자에게 임대해 준다면 그것은 임대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부동산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그 오른쪽에 보시면요. 표 1-3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업의 분류, 거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부동산 산업에는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임대 및 공급업은 물건을 공급하는 거죠. 네, 지금처럼 뭐 숙박시설 또는 뭐 주택 이런 거 상가. 네, 그래서 임대 및 물건을 공급하는 것. 네, 그다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이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의 노력, 용역을 제공하는 게 서비스업이다. 그래서 임대 및 공급업에는요,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이 있다 그랬고요. 네, 서비스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는 네, 부동산과 관리업, 그리고 네, 중개 및 감정평가업을 예를 들어놨네요. 그래서 그 박스 위로 올라가서 네, 부동산 산업 중에 서비스업은요, 그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부동산 활동이 전문화되고 확장되는 경향에 맞춰서 성립된 영역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우리 부동산 설계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죠? 뭐 가볍게 봐도 되는 내용이고, 대신에 프로세스 부분에서만 그 2단계, 3단계, 4단계 잘 구분해 주시고, 네, 3단계, 4단계는 조금 암기가 필요했고요. 네, 이제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네, 부동산의 이해죠. 그래서 보시면, 네, 먼저 부동산의 개념이 나와요. 그두 번째 단락에 거기는 뭐 참고로 가볍게 줄을 쳐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그 용어가 그 보면
두 번째 달로 두 번째 줄에 이스테이트는 그러면서 이스테이트에 대해만 딱 쳐주시고 재산권, 유산권, 부동산권, 유산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얘는 물리적인 걸 뜻하기보다는 법률상의 이익을 뜻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가 있죠. 거기다 대만을 딱 쳐주시고 거기다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리얼 이스테이트. 네, 물리적 부동산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 토지 및그 지상의 구축물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리얼 프로퍼티라고 했죠. 네,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권익을 나타내는 의미다. 그래서 뭐 이스테이트하고 조금 이제 비슷한 의미고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건, 리얼 이스테이트가 물리적인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토지와 그 지상의 구축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책 제목에 봐도요, 앞에 딱써 있죠? 네, 리얼 이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예전에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무심코 그냥 지나가서 책에 있는데도, 제목이 있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 가 개념을 보시면요. 우리가 부동산은 흔히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개념이 설정된다. 그러면서. 네, 그러나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실제 거래나 경제활동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추상적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하에서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볼게. 법률적 측면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개념, 지금부터 볼게. 법률적인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그 법률적 측면에 네모 하나 쫙 쳐주시고 별표 쳐놓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게 무슨 경제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거. 네,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다시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가 있다. 협의, 광의. 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 네, 토지는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으로 그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상하 키워드. 상하까지도 미친다는 것. 그다음에 정착물은요. 네, 이게 결국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지.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이게 정착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지와 그 정착물. 네. 정착물 중에는요, 독립된, 이 토지하고 독립된, 이걸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토지에 부합된,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도 있고, 네, 들어가는 뭐 도로가 있다. 근데 여기 뭐 다리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도로, 교량, 담, 축대, 이런 것들은 토지에 부합되었다. 네, 그래서 이게 독립된 건축물, 부합된 도로, 교량, 담당, 축제, 이래 바뀌면 안 돼요. 부합된 건축물 이러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부합되었다는 의미는 정착물의 가치가 그 토지의 가치 변동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보면 협의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합한 것을 협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동산이죠. 네, 그래서 토지는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과 그 소유권은 또그 상하까지도 미친다 그랬죠. 네, 정착물은 토지하고 독립된 건축물, 토지에 부합된 도로교량 담장 축대. 그래서 이 부합되었다는 뜻은 토지 가치에 이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쵸? 근데 건축물은 보통 토지하고 별도의 가치에 형성하고 따로따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등기도 따로 하죠. 네. 그래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렇지만 도로나 교량, 담장, 축대를 따로 등기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토지에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토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네, 토지는 그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경계로 삼고, 네, 그것을 토지 대장, 뭐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여러 가지 수치 지적부 등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 각 구역은 독립성이 인정되며 지번. 네, 그래서 뭐한 토지 그몇 번지 하는 게 그게 지번이죠. 그래서 지번으로 표시를 하고 그 개수는 필로 계산한다. 그래서 지번으로 표시하고 토지의 개수는 그한 번지 번지를 한 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로 계산한다. 필의 동그라미. 네, 제곱미터로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것도 시험에 한번 그렇게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개수는 필이에요. 한 필. 그래서 그한 지번을 한 필지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의 개념. 네, 광의 개념은요, 당연히 협의의 개념에 부동산은 들어가는 거고요. 협의 개념 부동산에다가 뭘더 한다? 네, 거기 보면 등기 등록되는 자동차, 중기, 항공기, 그리고 20톤 이상의 선박, 20톤 미만 아니고요. 네, 등기된 임목. 네, 결국 임목도 등기 대상이 되는 것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등기는 되지 않았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및 개개의 수목과 거기서 미분리된 과실. 명인 방법이라는 건 이렇게 팻말을 써가지고 누구누구가 관리하는 누구누구의 소유다 이걸 써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과일나무에서 붙어 있는 미분리된 과실도
광의 부동산이다 그랬네요. 또 광업권, 어업권, 조강권, 입업권, 광업재단, 공정재단 등의 의제 부동산도 이걸 의제 부동산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언급된 등기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그 공장 재단까지를 합쳐서 의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제 부동산을 준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 그래서 네, 광의 기능 부동산은 네, 협의 부동산에다가 토지와 그 정착물에다가 그 여러 가지 의제 부동산 또는 준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합한 개념이다. 그래서 의제 부동산에 들어가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20톤 이상의 선박이라고 했으니까 20톤 미만의 선박 안 들어가고요. 네, 미분리된 과실이라고 했으니까 분리된 과실 안 들어가겠죠? 네, 그다음에 가끔 오답으로 영어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한 3분의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아주 중요하니까 거기는 뭐다잘 알아두셔야 되겠네요.